젓가락이 잘 안 빨려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 먹고 싶은데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막 그런 상황. 짜증나. 짜증났을 때. 밥 먹고 싶다고 오는 거 아닌가? 우리 애기가 이쁘거든요. 근데 소리가 똑같아요? 싶었어? 듣고 안 나면 어떡해. 자꾸 우는데 한정이 울어서 동네에서 또 한정이 애기 울린다고. 고음에서 강하게 높아졌다가 끝나는 이런 울음소리는 아기가 울 때 심심하니까 놀아달라는 이런 울음소리 패턴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. 톤의 변화까지 저음에서 고음, 저음에서 고음으로 이 소리 톤의 변화도 동일하다. 그러니까 사람은 아기가 우는 걸로 착각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. 다양한 음역의 소리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성대가 두 개가 대칭성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앱이 작아서 대칭성 다 좋고요. 다른 애보다 훨씬 더 좋은 소질을 타고난 거죠. 많은 소리를 낼 수 있고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소리를 내봤더니 주인분이 더 좋아하니까 학습에 의해서 야, 이 소리 되니까 주인분이 좋아하는데 성대도 타고났고 주인분도 좋아하시고. 있잖아, 이제는 뭐가 아프고 울지 말고 엄마가 많이 이뻐해줄 테니까 울지 말고 사랑해.